요즘에 그 아이스크림 꿀 이렇게 올라가서 파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지금 그거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맞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 달달하다. 야, 좋아해요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 그거?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먹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 그랬어요. 사드릴게요 제가. 와. 야. 뭐야 이거? 지금 여기 저희 있어도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수 씨 기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오빠 기타에다가 꿀 발랐어요. 예림님 목소리를 제가 좋다고 막 아까 중간에도 몇 번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환상인 것 실제로 같아요. 들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귀가 호강했네요 진짜. 호강됐다고요? 귀가 호강했다고요. 야, 지금 자주 듣는 노래인데 목소리랑 딱 어울려요. 짱짱 민자화 씨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거 하나씩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네. 원하는 거? 라이커스타, 네, 장선혜님. 라이커스타 언니가 부르니까 색다른 맛이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들 뿅뿅. 네. 그리고 상아 씨. 예. 공민정님, 라디오스타 보러 가는데. 보러 가야 하는데 예림 언니 목소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유유. 가지 마세요. 네. 김다희님 대박 대박 예림 언니 목소리 짱짱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진짜 9867님도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림 언니 목소리 독특해서 좋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라디오스타는 노래 안 나오니까 네. 우리 이쪽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이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띠리리! 띠리링! 예린님이 우리 소개해주세요. 네. 네, 이수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남편, 참 착한데 식탐이 너무 많아요. 식탐. 맛집에만 가면 눈이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결혼 전에 같이 딤섬을 먹으러 갔다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딤섬을 혼자 다 먹어치운 적도 있어요. 먹을 거에 꽂히면 말에도 안 듣고 눈이 그 음식에 고정돼 있어요. 그럴 때 먹는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먹기대에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걸로 몇 번을 싸웠는데도 못 고치더라고요. 문제는 주말. 신랑과 아기 간식으로 포도를 준비했는데 이 포도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기가 오물오물 먹는데 정말 예뻐서 저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아기에게 포도를 주는데 아기가 한 알 먹을 때 열 알, 스무 알씩 먹으니까 금세 포도 알이 사라지더라고요. 포도씨도 안 뱉고 아주 빛의 속도로 먹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나서 등짝을 때려줬는데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남편이 참 답답합니다. 이수진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야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또 이제 살찌는 계절이라. 벌써 살쪘어요. 언니. 왜 내 배가 살찌는 걸까요? 아니 성아 씨한테 한 게 아니라. 아셨군요. 식욕이 너무 땡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다른 뭐 가을 타는 분들은 막 안 먹는다 그러는데 가을 타면서 먹어. 네, 막 먹는데 다섯 분도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그래요. 좋아합니다. 타리니가 짱이죠. 타리 씨. 정말. 자꾸 여기서 제 비밀이 자꾸 많이 밝혀지네요. 제가 가을에는 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영양 돌솥밥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얘가 나이는 어린데요. 한식을 좋아해요. 한식적으로. 전 추어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상인데. 야. 네, 판일라멘 씨는 저는 먹는 거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네. 맞다. 오빠가 일일 일식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했었죠. 오빠 요즘 안 해요? 요즘에 포기했어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네. 꽤 그래도 오래 했어요. 몇 개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막 라면 찾게 되고. 어제도 막 희철 씨랑 저랑 라면을 끓여서 막 흡입을 했던 기억이 새벽에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간 중간 흡입을 했던 잔상이 막 남아 있어요. 예. 지금 초코 과자 먹다가 뜨끔했어요. 육하나 구름. 저 오늘 닭갈비 폭풍 흡입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박수희 씨. 아니 보통 네. 아버지들은 이렇게 네. 아기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한 알 먹을 때 열 알을 드시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사촌동생 닭꼬치 한 입만 뺏어 먹다가 한 여섯 입 뺏어 먹고 울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화가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 저희 아빠가 약간 이래요. 식감이 좀 있어요? 네, 저희 아빠 포도를 이렇게 포도 맛있죠. 요즘에. 포도를 유난히 좋아하세요. 거봉, 그래서 거봉. 하나를 먹으면 없어져 있어요. 이런 아빠가 많으신가 봐요. 네. 야, 그러면 우리 식탐이 좀 많은 탈인 씨가 속해 있는 그룹 바닐라 어쿠스틱의 라이브를 한번 네.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음식과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네. 그러면 여기 라이브석으로 옮겨주시고요. 아, 조태민 씨가요. 력디 방송하는 게 아니고 예림 씨한테 작업하는 것 같아요. 헤이도 뭐 작업이란 또 단어를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싸울까? 아니요 그게 제 말 뜻이에요. 야, 아 근데 둘이서의 그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수 씨랑 예림 씨랑. 아 조만간 예림 씨랑 듀엣을 들려드리려 그러니까, 노력을 듀엣을...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 두 분이서 이제 슈퍼스타도 같이. 그쵸. 네. 거기 네. K에도 같이 나오고. 네. 그쵸. 부럽다. 아 진짜요? 우리 둘도 뭐 하나요, 예림 씨랑 저랑? 아 네, 듀엣 한번 해요. 오! 오! 그러면 전화번호 교환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노래 듣는 동안 저희 난 3주 전에 하긴 했지만 네 그 했다고요? 네 교환했죠. 예림 씨 네 교환했어요. 네. 막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한테도 주시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됐어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박수로 청해.